북유럽은 1인당 국민소득 5만에서 8만 달러 수준의 고소득을 바탕으로 최고의 복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해마다 행복지수에서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한마디로 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복지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소득의 절반가량까지 세금을 내면서 성공적인 복지를 유지해가는 나라들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도 아주 낮고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 등이 전 세계의 롤 모델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더불어 청렴도와 국제 경쟁력, 정치 안정도에서도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솔직히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기로 소문난 나라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등이다. 핀란드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노르웨이에 가니 핀란드 물가는 준수한 편이었다. 북유럽을 식당에서 먹고 호텔에서 자면서 여행하려면 엄청난 경비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식당에 적힌 평범한 음식의 가격이 보통 2에서 5만 원 정도였고 햄버거도 2만 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예 외식을 포기하고 슈퍼마켓에서 식재료를 사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숙박업소도 10만 원 아래의 방은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차박 캠핑 여행자는 북유럽의 고물가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먼저 엄청난 숙박비가 전혀 들지 않게 여행할 수 있다. 우리는 차에서 잠을 자고 요령껏 샤워를 해결하니 호텔이나 유료 캠핑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고물가로 악명높은 북유럽도 슈퍼마켓의 식재료는 비싸지 않았고 육류나 빵, 치즈, 우유 등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저렴하였다. 따라서 빵을 주식으로 하면서 종종 밥과 반찬을 만들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 생선은 비싸서 고등어 통조림으로 대체했지만 신선한 양고기는 1kg에 12,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아주 맛있어서 많이 구워 먹었다. 9월은 양고기가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한다. 그러나 자동차 연료비나 페리 비용, 관광지의 주차비는 고물가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노르웨이는 경유 1일당 13에서 17크로네로 우리나라보다 1.6배 정도 비쌌고 스웨덴과 덴마크도 비슷했다. 핀란드는 조금 쌌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비쌌다. 자동차 연료비와 페리 비용은 아낄 수가 없으니 여행 경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주차도 대부분 무료로 할 수 있으나 유료인 곳은 비싸다. 트롤툰가의 24시간 주차비로 무려 500크로네 68,844원을 지불했다. 요약하면 차박 캠핑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이 북유럽이다. 엄청난 물가의 북유럽에서도 차박 캠핑으로 요령껏 여행하면 다른 지역과 별 차이 없는 경비로 여행을 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이 불편한 북유럽에서 곳곳에 있는 대자연을 찾아서 즐기려면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여행이 필수라고 본다. 핀란드나 스웨덴 평원에 펼쳐진 숲과 호수 풍경도 인상적이었지만 노르웨이 산악의 풍광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북유럽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라 우리는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여행을 했다. 노르웨이는 피오르드 지형의 협곡과 뾰족한 바위산들과 20만 개가 넘는 호수, 내륙 깊숙이 들어온 바다와 설산, 빙하 등 모든 것을 갖춘 자연 풍경의 보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만 벗어나면 늘 감탄을 자아내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는 운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땅끝 마을 노드캅에서 시작하여 로포텐의 작은 어촌들과 아틀랜틱 로드 그리고 몇 군데 피오르드 전망대를 비롯하여 트롤스티겐, 트롤툰가, 프레이케스톨렌, 쉐락볼튼 등의 절벽 지역이 빚어내는 아찔한 매력은 그야말로 인생 사진을 남기게 하는 절경들이었다. 만약 북유럽이 먹고 살기가 힘든 저소득 국가였다면 아름답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힘든 자연환경이 오히려 살아가는 데 재앙이 되었겠지만 부유해지면서 잘 관리된 자연은 최고의 안식을 제공하는 것 같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가히 지상낙원을 연상케 하였다. 특히 북해에 석유가 개발되면서 세계에서도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된 노르웨이의 자연은 그야말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호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북유럽에서는 누구나 산과 호수 등 자연 속에서 마음대로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유지는 물론이고 사유지도 마찬가지다.
낚시를 비롯하여 버섯이나 베리 등 임산물도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유지라도 자연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개념이 뚜렷하다. 우리가 체험한 북유럽은 자연 속 캠핑의 천국이었다. 북극권의 북유럽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두 번이나 오로라 쇼를 보았는데 정말 환상적이었다. 참고로 여행 안내서에서는 오로라는 최북단 지역의 겨울철 어두운 산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안내를 하는데, 물론 가장 잘 볼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9월 트로네임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 로포텐에서 현지 오로라 사진작가에게 물어보니 9월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최고의 풍경 북유럽 여행에도 큰 제약이 있다. 겨울이 되면 동토가 되어 여행 자체가 힘들어지고 위험해진다. 따라서 여름 더위도 피할 겸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이 차박 캠핑 여행을 하기에 좋다. 다만 이때는 성수기라 좀 복잡하고 비싸고 주차도 힘들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8월 초순에서 9월 말까지도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 싶다. 10월에 접어들면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니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인 북유럽에서는 치안과 안전에 대해 전혀 걱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한 번도 위험을 느낀 적이 없었다. 자연 속에서의 캠핑이 생활화되어 있어 곳곳에 캠핑카들도 많이 있었다.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는 난민이나 집시들도 없었고 거지도 구경하기 힘들어 차량 절도에 대한 걱정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서유럽과 가까운 덴마크에서부터는 난민들도 보이며 조금 조심해야 했다. 대체로 부자 나라답게 도로의 포장이 잘 되어 있다. 다른 나라들은 편안한 도로가 많지만 노르웨이는 피오르드 지형으로 급경사의 산지가 많아 도로가 좁거나 터널이 아주 많고 페리를 타고 건너야 하는 곳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 조심해서 천천히 다니면 큰 문제는 없다. 평지에 있는 도로들은 모두 깔끔하다. 북유럽 나라들의 운전 매너는 세계 최고다. 과속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무리하게 추월도 하지 않는다. 규정 속도를 철저히 지키고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줄인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멀찌감치 정차하여 배려한다. 운전이 아주 편안하다. 삶이 여유가 있으니 운전도 여유가 있나 싶다. 대신 교통위반 범칙금이 아주 세다고 한다. 가끔 과속단속 카메라가 보이므로 무조건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 노르웨이 속도위반 범칙금이 60만 원이라고 여행 안내서에서 보았다. 한국의 운전 습관을 빨리 고치고 적응해야 한다.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다. 도로변 휴게시설에 화장실도 많고 자연 속 곳곳에 깨끗한 물이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수돗물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여 그냥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트레킹 중에는 빙하가 녹은 물을 모두 그냥 마신다. 실제 우리도 식수를 사지 않고 그냥 수돗물을 받아서 먹었다. 화장실 문제는 주로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 도심이라면 카페나 대형 쇼핑몰 같은 곳을 이용하고 급하면 호텔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용하면 된다. 가끔 도심 상가 화장실이 유료라서 그냥 나온 적이 있긴 하다. 선진국이라 하나같이 화장실이 깨끗하고 편하다. 샤워 문제는 러시아보다 더 쉬워졌다. 유료 샤워는 비싸다. 핀란드에서는 사우나가 많아 유료로 두 번 이용하였고 노르웨이로 와서는 대부분 화장실의 뜨거운 물을 물통에 받아서 조금 한적한 곳에서 샤워 텐트를 치고 해결했다. 어떤 동네에서는 여행자를 위해 공공 화장실의 샤워 시설까지 갖추어 잘 이용했는데 자율적으로 시크로네를 넣게 되어 있었다. 스웨덴으로 넘어오니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아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여행객을 위해 설치해 놓은 샤워실을 40크론에 주고 사용했고, 헬싱보리의 차박지에서는 화장실에 따뜻한 물로 무료 샤워를 잘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도로변 경치가 좋은 곳에 군데군데 휴게소가 있는데 그냥 주차장과 테이블 벤치 정도만 있는 곳도 있지만 화장실까지 갖춘 곳이 많다. 화장실에는 대부분 뜨거운 물이 나오고 화장지도 100% 구비되어 있고 깨끗하다. 이동 중 차박지로서 아주 좋다. 도심에서는 파크포나잇 앱에서 찾아보면 변두리에 무료 주차 및 화장실을 갖춘 좋은 차박지가 있다. 여의치 않으면 대형마트를 찾아가 차박해도 된다. 1에서 3시간 제한 프리파킹이라는 메시지가 붙어있는 곳도 있지만
복잡하지 않으면 그냥 주차하고 차 밖에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연 속에서의 캠핑 차박은 아주 자유롭다. 그리고 무료 캠핑 차박을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다.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어 감명을 받기도 했다. 숲속 캠핑장에서 만난 노르웨이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며칠째 낚시를 하며 쉬고 있다고 했다. 이끼가 덮여 땅이 축축해서 그런지 어디에도 산불조심 표지판이 없고 불 피우는 것이 합법이다. 낚시하기 좋은 지점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보여 들어가 보니 작은 오두막과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까지 잘 되어 있다. 물론 무료다. 복지 천국이라는 실감이 났다. 작은 도시는 무료주차장을 찾기가 쉽지만 큰 도시의 중심가에 무료주차하기는 힘들다. 유료인 곳은 주차비가 비싸다. 좋은 방법은 주택지를 찾아 현지인들과 비슷하게 길거리에 주차하거나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인근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마트나 쇼핑몰에 주차하고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시내를 투어하면 된다. 북유럽은 카드로만 주유가 가능하고 대부분 셀프다. 핀란드에서는 카드를 넣은 다음 핀번호를 입력하고 주유구 번호를 선택하고 넣을 금액을 입력하고 주유하면 된다. 노르웨이에서는 핀란드와 같은 절차로 기름을 넣으면 1500크로네가 빠져나갔다가 3일 뒤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지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정산이 되는데 외국인에게는 이상한 방식을 적용한다. 스웨덴도 비슷하다. 카드를 넣고 핀번호를 입력하고 카드를 뺀 후 주유를 한 후 다시 카드를 넣으면 영수증이 나온다. 잘 모를 때는 현지인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거나 도움을 청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북유럽에는 경관이 뛰어난 곳에 유료 캠핑장도 많이 있다. 우리는 계속 차박으로만 여행을 해서 북유럽의 캠핑장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5만 원 내외의 요금으로 전기와 샤워, 세탁 등을 이용할 수가 있다. 노르웨이 가정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캠핑카와 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 북유럽 여행에서 호숫가 한적한 곳에 예쁜 집과 캠핑카, 그리고 거의 어김없이 매여있는 작은 보트를 수없이 보면서 여유 있는 북유럽의 경제적 환경이 부러웠다. 그러나 북유럽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검소하고 내실있게 개인 위주의 자유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는 더욱 부러웠다. 마치 단순하고 튼튼하며 실용적인 북유럽의 가구를 닮은 것 같았다. 늘 과시적이고 외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우리 삶과는 대조적이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바람직한 면을 받아들여 우리 삶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제일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서유럽 1편에서는 독일 리벡과 함부르크 여행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